안녕하세요. 토주 패턴입니다. 자, H라인 원피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봉제는 제가 앞에 봉제 좀 밀린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주말쯤에나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제가 빨리 올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먼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패턴을 어디다 놓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계속, 왔다 갔다 들고 왔다 갔다 해서 어디다 놨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늦어졌네요. 재단을 먼저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원단은 린넨이에요. 되게 그질 좋은 린넨이에요. 이것도 제가 서울에서 끊어온 거라서 다른 걸로 하면 핏이 좀안 사를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거를 안 쓰려고 하다가 옷 망칠까봐 제가 그래서 제가 아끼는 걸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더블폭이고요. 원단은 지금 한 두마 반, 세마. 세마면 넉넉하실 거고요. 60인치로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4인치시면 네마 정도는 있으셔야지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마 반, 세마 반 이렇게 0.5마를 안 주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히 이제 카페 이런 데는 0.5마 이런 거를 없이 그냥 한마 이렇게 커트 하기 때문에 예, 안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원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나 그 다음에 생활한복 원단 좀 얇은 것도 괜찮고요. 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시면 쓰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재단하겠습니다. 자, 완성선 그리시고요. 1cm. 목, 이 1cm. 소매 달리는 선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주머니 체크하시고. 시접 1cm입니다. 1cm. 밑단 3cm. 여기 소매도 1cm 시접 주세요. 이거 접어서 여기에서 끈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르시고. 밑단 자르시고요. 여기에서 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접지에서 보시고. 뒷판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자, 시접은 밑단 3cm, 나머지 다 1cm입니다. 그 다음에 뒤 중심은, 여기 지금 지퍼를 다를 거거든요. 긴 지퍼를 달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목이 이 원피스가 많이 파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긴 지퍼 다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입고 벗기 하시기가. 그리고 시접은 밑단 3cm, 나머지 다 1cm 하시면 되고, 뒤 중심은 1.5cm, 미미지 포함 1.5cm.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미지를 그냥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미미지가 지저분해 보여서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1cm. 자, 여기. 네, 암홀. 이렇게 해서. 자, 1cm. 어깨도 1cm. 목도 1cm입니다. 뒤 중심선 그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앞에는 앞 중심 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자, 어깨 먼저 자르시고 시접 정리 좀 해보세요. 어깨 꺾어서 앞목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깨 먼저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꺾으셔서 여기를 자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조금 여기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자르시기 전에 얘를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를 같이 자르세요. 접고 나서. 네, 그러면 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시접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땡감 끊기지 않고. 제일 안 좋은 건 그냥 사선으로 쭉 빼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안단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시접이 여기하고 가장자리하고 딱 맞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좀 있는 데는 시접 정리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소매 재단 하겠습니다. 자, 소매를 이쪽에서 소매는 3cm 시접. 자, 식서 방향 맞추시고요. 여기 이 중심선하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1cm. 3cm 그려놓으시고 네, 여기도 1cm 완성선 그리신 다음에 1c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밑단을 먼저 자르세요. 약간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안으로 접으세요. 겉으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올리신 다음에 이 선을, 시접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위로 올리셔서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 표시 해놓으시고, 자, 앞판 표시 해놓으세요.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간에 제가 잘랐던 남았던 끈, 그 곳입니다. 두 개 하고 남았던. 앞뒤판을 재단을 하면 이 부분이 60인치면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시면 그냥 생지를 쭉 자르시면 되세요. 식서방향이면 좋으신데 안되면 그냥 유쿠방향이라도. 자, 이거는 끈은 허리둘레 더하기 120cm 예,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더 뭐 크게 하시고 싶으시면 더 하시고요. 자, 얘가 지금 허리둘레가 제가 76 정도, 요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자, 76에다가 120, 그러면 한 200이네요. 76, 네, 200 정도 돼요. 자, 이 끈은 넓이는 2cm 정도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다 해볼게요. 다 해야지 맞을 것 같네요. 네, 30, 60, 90, 180 요 정도 나오네요. 180.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접고 할게요. 접고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뒷판 앞뒷판 안단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뒷판이고요.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안단이 스티치를 눌러박을 거라서 한 4cm 정도, 시접 포함 다 4cm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1cm, 여기도 시접 1cm 그리시고, 여기 완성선 그려놓으시고요. 여기는 그냥 이대로 다 쓰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접어서 자르시면 좋으세요. 하시고 여기도 어깨를 먼저 자르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자르시면 됩니다. 뒷판 재단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서 4cm를 크게 4cm 이렇게 해서 잘라놓으세요.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판 네, 제가 앞판은 여기에서 시접 4cm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1cm 여기도 1cm
마시고 입을 자르세요. 빼내시고 이대로 자르겠습니다. 4cm예요. 똑같이.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단은 제가 다 떠졌습니다. 자, 이거를 주머니감을 제가 안감으로 넣을게요. 안감으로 넣을 건데요. 여기 겉으로 보이는 쪽은 제가 묵가대를 이 원단으로 묵가대는 뭐냐면 원단으로 일부 보이는 쪽을 원단을 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그래서 자, 주머니는 패턴에 제가 그려드렸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 1cm, 1.5cm, 15cm, 1.5cm.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자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 그려드리면 제가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냥 쓰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일 겁니다. 두 개만, 그러니까 뒷판 쪽에 붙는 것만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거를 묵가대라고 해요. 그래서 원단이 좀 모질랄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여기는 오브룩을 다 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눌러 박을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장을 제가 안감 뜬 내장을 그대로 재단하셔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심지 붙이겠습니다. 제가 요 밤색이 있어서 요 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실크 심지거든요. 혹시 실크 심지 있으시면 실크 심지를 쓰시면 좋습니다. 얘는 그냥 눌러 박을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 그 목이 칼라가 없는 곳이라서 심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넣으시고 식소 테이프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얘보다 조금 작게 심지 그 안 붙이고 식소 테이프만 붙여도 상관은 없으신데 힘을 좀 못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안단을 좀 안단에다도 심지를 좀 붙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그 겉감에도 심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단에다도 심지를 제가 좀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하나는 조금 작게 자, 이걸 하나 더 떠서 얘는 여기에다 붙일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 노벨트나 노벨트 그 스커트나 바지 이런 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심지도 붙이고 안단하고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근데 그 맞춤복은 안단에다는 심지를 안 붙여요. 요새는 또뭐 시대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작업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근데 작업자에 따라서도 안단에다는 다 붙이지는 않았어요. 붙이는 거는 일반적인 예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붙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옷걸이기에 들어가시면 그게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닷지를 댈게요. 자, 이건 지금 소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표뜨기는 안할 거고요. 이게 조금 실룩거려서 마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꺾을게요. 일단 꺾어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마 느낌이 좀 있어서요. 손으로 꺾어도 꺾여요. 이 원단은 좋은 원단입니다. 일단은 1.5에서 2cm 꺾으셔서 다리미로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2cm 보겠습니다. 이게 3cm 했었으니까 2cm. 근데 이 시접이 너무 작아도요. 너무 좀 저렴해 보여요, 옷이. 그래서 너무 작게는 하지 마시고 원단이 좀 있으시면 적어도 1.5는 하셔야 됩니다. 1cm는 보통 기성복이 1cm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근데 뭐 플레어 스커트, 시폰 플레어 이런 거는 조금 틀리죠. 이거는 근데 정장 느낌의 원피스이기 때문에 1cm 넣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단이 좀 확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자, 이거는 앞판입니다. 하셔서 여기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고요. 필요하시면 여기에다가 패턴을 대고 이 라인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예 좁은 심지는 여기에다 붙이세요. 좁게 띄어놓은 심지. 여기에다 시접을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식서 테이프 붙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시접 그릴 때 되도록이면 얇게. 이거 두꺼우면은 한쪽은 많이 파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두꺼운 식서 테이프를 못 쳐서 얇은 걸로 할게요. 이 정도면 가위밥은 안 주셔도 되고. 자, 이거는 안단이 있기 때문에 몸판 쪽으로 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되도록 겹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구겨져서. 그리고 요거는 오브룩을 쳐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뒷판입니다. 지퍼 준비하시고요. 뒷판. 자,
얘도 늘어나지 않게 얘가 실룩거려서 말아서 좀 실룩거려요. 저는 학교 때도 말을 닛넨으로 쓰지를 않았거든요. 현장에서도, 현생에서도 닛넨이라는 용어를 몰랐어요. 현장에 있을 때도.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말하는 용어를 써서. 근데 이 인터넷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닛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어떤 분이 물어봐서 오래전에 한번 제가 그거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닛넨은 일본 용어라고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닛넨이라는 용어를 마도 쓰긴 하지만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시접 그리셔서 픽서 테이프 붙이세요. 여기가 뒷판은 그냥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자 픽서 테이프는 시접까지 다 붙이시는 겁니다. 자르시지 마시고 그래야지 봉제할 때 박혀서 얘가 잘 뜯어지지 않습니다. 해놓으시고 자 반대쪽도 이렇게 하시고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 있는데도 심지를 붙여야겠네요. 뒷판에는 제가 안 했고 자 앞판에 여기 주머니 표시해놓은 데 있습니다. 자, 얘를 동시에 같이 해야겠네요. 자 여기 트임 있는데 맞추셔서 앞뒷판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주머니 위치를 여기에다 대충 표시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앞뒤판에다가 다 심지를 제가 조금씩 붙일 예정이라서 네, 있으시면 좋습니다. 3cm 정도만 4개 자, 이렇게 자르셔서 이쪽에도 하나 여기 표시해 놓은 데에서 1.5cm 정도 밑으로 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하나는 이쪽으로 붙이시고요. 여기는 주머니 위치만 그리시면 됩니다. 주머니감에다가 그리시면 되세요. 이거 15cm 이거는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15cm 이렇게 하시고요. 자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다가
표시는 한쪽만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서 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오브룩을 그냥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안단 심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늘어나지 않게 물작 안 되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같은 쪽을 다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남은 거를 잘라 놓으시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다리미로 이렇게 접어 갖고 가세요. 이게 120cm 하면 조금 클 겁니다 아마. 넉넉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120cm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2cm, 2.5cm 그려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2.5cm를 해볼게요. 조금 넓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샘플도 이게 너무 굵지는 않아요. 좀 얇은 편 느낌. 2에서 2.5 요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남는 거는 봉제를 한 다음에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기를 오브룩을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여기를 오브룩을 이렇게 쳐서 가지고 올게요. 다른 거 이쪽 오브룩은 주머니를 짜고 나서 치셔야지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봉제할 때 뵐게요.